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므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사과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중앙선대위에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공룡에 대한 소식입니다. 공룡. 어렸을 때 저희 로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룡의 조상이 폐의 혁신을 통해서 산소가 적었던 시대의 지구를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폐는 진짜 호흡에 꼭 필요한, 특히 육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동물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죠. 장기입니다. 볼까요, 한번? 네. 공룡하면 우리는 거대한 덩치를 떠올린다. 그렇죠, 여러분. 브라키노사우루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일러스트도 지금 브라키노사우루스 같은데. 예. 실제로 가끔씩 발굴되는 화석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이다. 가장 컸다는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나 보죠. 아르헨티나인 거 보니까. 길이가 35m나 되고 몸무게가 70톤이었다. 야, 35m면 코끼리보다 훨씬 크네요. 35m면 시내버스 세대보다 길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는 민첩해야 하는 사냥꾼이었는데도 12m의 길이에 몸무게가 7톤이었다. 이 덩치로 재빠르게 뛰었다는 뜻이다. 생명체들은 대체로 덩치를 선호하지만 원한다고 커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일단, 부피가 커지면, 여러분, 코끼리도 그렇지만, 이제 하중이 커지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뼈는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내 에너지를 수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중도 견뎌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어느 정도 클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진화할 수 있는. 그런데, 공룡은? 훨씬 컸다는 말이에요, 지금보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지금 그한 원인으로 지금 공룡의 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2억 5천여 만년전 어느 날 지구를 흔드는 대격변이 시작됐다.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이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화산이 터져 올랐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다. 분출한 용암이 무려 2,000m 이상 솟구쳐 올랐다. 엄청난 폭발이군요. 네. 그래서 일반적 화산 폭발보다 10배나 되는 높이다. 그래서 이런 폭발이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갈라진 지표면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균열의 폭과 길이가 각각 100km와 1500km나 됐으니까 어마어마했다. 야, 그래서 48시간 만에 한반도만한 넓이가 용암에 잠길 정도였다. 지구 맨틀 아래에 있던 용숙류가 솟아오르면서 일어난 거대한 분출이었다. 이게 바로 2억 5천만 년전 일어났던, 지구에서 일어났던 이 대격변이네요.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지구 전체에 독성가스가 가득할 정도였고, 용암이 15만 년 후까지 흘러나왔을 정도였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급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달구면서, 그러니까 온실 효과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해 해저에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웠다. 그래서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듯 하는 거품을 통해서 대기중으로 나온 괴물이 바로 메탄 가스. 그래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를 20배 이상 높이는 메탄은 뜨거운 지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다시 메탄을 녹여서, 그래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50만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산소가 급감할 수밖에, 그렇겠다. 그래서 메탄이 섞여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이후로 산소가 이제 급감해서 생명체 9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20만 년이 지난 후에서야 생명체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페름기 대멸종이다. 이때 이제 식물 같은 거 대부분 사라지고, 그래서 이때 멸종한 것들이 이제 석유?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힘든 저산소 시대가 이후로 1억 년 넘게 이어졌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식물이 있어야 산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식물이 없으니까. 그 5천만 년쯤 후에 다시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다. 아, 그러면 진짜 이때는 지구의 생명체들한테 가혹한 시기네요. 한마디로 페름기 대멸종 이전의 산소가 풍부했던 종원 시대는 영영 끝나버렸다. 그렇다면 이동안 지구는 죽음의 행성이 되었을까? 네, 그렇지 않답니다. 생명의 끈질김을 보여주죠. 공룡의 조상은 이런 시대 속에서 굉장히 이제 진화의 전략을 이제 잘 택했겠죠. 이들은 여러 능력을 개발했는데, 특히 이전의 원시적인 폐를 혁신한 저산소 시대에 걸맞은 폐.
독보적이었다. 도마뱀처럼 옆구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래서 걸으면 몸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폐활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방식 대신에 공기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효율을 높인 폐였다. 그 전에 도마뱀은 옆구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데 이게 그거군요. 공기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쥐어 짜내야 되나 보죠? 근데 두 개가 됐다는 얘기네요. 공룡의 후예라고 하는 새들이 이러한 호흡기를 갖고 있는데 공기 주머니가 두 개이면 적은 산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낭이라는 게 있죠. 기낭. 새들은 기낭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고농도 산소를 계속 불어낼 수 있죠. 근데 우리 폐가 하나인 우리는 숨을 들이쉰 다음 이것을 내뱉어서 새로운 공기를 흡입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그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그냥 간단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가 산소가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항상 이렇게 좀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산소가 효율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새 같은 거는요. 새는 날아다녀야 되니까 고농도 산소가 필요한데 이게 기낭이 있어. 야 이거. 그런데 새들은 이렇게 기낭이라는 게 있어서 기낭이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폐라고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나와서 항상 이 기류 새로 들어온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신 공기를 두 번째 공기 주머니로 보낼 수 있어서 새로운 공기를 연이어서 들이마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폐보다 에너지 효율이 3배나 높다. 아마 그래서 새가 공룡의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능력을 새들도 물려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공룡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덩치를 막 이제 키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종의 진화의 틈새 시장, 틈새 시장 이런 거를 개척한 거겠죠.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춘 존재에게 세상은 풍요로운 곳이 되는 게 이치이치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식물이 지금보다 두 배나 더 크게 그리고 잘 자란 덕분에 덩치를 키워도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일단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들이 폐렴기 때다 멸종돼 버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식물들이 멸종됐는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식물들이 많아지고 식물이 많아지니까 또그 식물을 먹는 초식 공룡들도 많아지는데 식물이 많아지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초식 동물도 덩치를 키울 수 있고 초식 동물 덩치 키우니까 이거를 또 먹는 육식 동물도 덩치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기 덩치가 커지는데도 기여를 한게 바로 폐의 혁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참 재밌습니다. 야 이렇게 역시 그리고 또 그렇게 그 가혹한 시대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생명체가 폐를 진화시킴으로써 덩치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